아하! 반갑습니다. 박병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한 대, 건물이 두 대죠? 한 대 가져왔는 것, 건물은 서류가 없어가지고 사용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엔진이 살아있고 이런지 확인부터 한번 해보려고 나머지도 부속 한번 시동 걸어봤습니다. 예. 우리의 발칸포 100이죠? 예. 뭐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것 또한 보면은 세월이 지금 거의 한 40년 되는 오토바이라서 예,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13년도짜에 바튬에 보니까 이 오토바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이 오토바이의 가장 이제 변화 없는 가장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분이 마지막 주인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상태는 처참하고요. 네, 이거는 뭐 쓸락하면은 골체가 좀 아프긴 아프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바이크는 이제 맷블랙이라는 회사에서 커스텀을 했었던 바이크였던 것 같아요. 뭐 상태는 굉장히 개판이고 일단 시동부터 터져봐야지 뭐 그죠? 네. 뭐 연료 탱크 드러내고 네, 여기 이제 제가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업소용 소스통이죠. 이 소스통을 조금 크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맞춰 넣으면은 바이크 이제 인젝션 바이크에는 이 방법이 통하진 않습니다. 카브레타 방식의 바이크에만 통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동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별거 없습니다. 시동 작업이라 해본들 그냥 기름 넣고 시동 그러니까 이제 시동 걸기 위해서 엔진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엔진 오일 확인하고 이것저것 뭐 엔진 오일 없는 상태에서 잠깐 시동 걸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동 걸기 전에 엔진 오일 확인하고 뭐 점화 플러그 점화 상태가 양호한지 예, 일단은 돌려보는 겁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그때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왜 안 걸릴까? 지름이 안 빨리나? 해가지고 빼갖고 이제 연료 펌프 호스 카브레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호스를 빼가지고 기름이 쭉 뿜어져 나오는지 보고 지름이 나오는구만 오케이 그러면 또 왜 안 걸릴까 해가지고 이제 뿌라크에 불이 안 튀나 해가지고 점화 플러그 쪽이나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캡 같은 것들 확인해 봅니다. 보통은 이제 일자 드라이버라든지 쇠꼬치 같은 거 집어넣고 차체 마이너스 접지에 딱 쇼트 시켜서 보면은 여기 불꽃이 팍팍팍 나오면은 정상 불꽃이 안 나오면은 하하 점화 계통에 문제가 있구나. 이건 필시 픽업 코일이든지 뭐 점화 메인 스위치 킥박스 쪽 배선 문제일지 뭐 그런 걸로 유추해서 그 단서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찾아 올라갑니다. 화석 고무 오토바이는 이런 식으로 시동을 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점검들 다 거쳤을 때 배선도를 확인했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었습니다. 뭐 이모빌라이저라든가 이런 최신의 전자장 그 안티테프트죠. 도난 방지용 그런 장치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선을 쇼트 시켜주는 거. 우리 그 있죠 영화 영화에 보는 것처럼 막 이제 전선 뽑아가지고 푹푹 해갖고 시동 거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예. 캐브차들은 그런 식으로 시동 걸 수 있어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 차들은 인젝션 차가 아니고 캐브레타 방식의 옛날 미국 차들이기 때문에 밑에 킥박스 뜯어가지고 칙칙 해서 시동을 걸 수가 있었던 거고 바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캐브레타 방식은 되는데 다른 방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스즈키 일부 바이크들은 킥박스에 그 특별한 회로가 있어요. 그 이거 뭐 알려줘도 되나? 그 구형 스즈키 차들은 킥박스에 그 특정 저항값이 걸려야지 전선을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거 쇼트 시켜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저항값이 입력이 돼야 돼. ECU 쪽으로 저항값이 들어가면은 그때서야 ECU에서 야 이거 불팅가도 된다 하면서 이제 점화 신호를 내보내주는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스즈키를 좀 만졌을 때 이제 그 알게 되는 부분인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지금 이 차량은 시동 걸리는데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계속 크랭킹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시동을 걸었죠. 이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아니었으면은 방전 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시동도 못 걸고. 네. GSP 배터리 좋습니다. 네. 냉간 시동에서 이제 영하의 추운 날씨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했지만 기대보다 못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GSP 배터리 착살납니다.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비싸요.
일반적인 우리 요런 배터리 4개 살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납산 배터리를 네, 시즌마다 갈아주는 게더 싸게 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번 영상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CBR 관련 프로젝트를 뭔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사실은 귀차니즘 플러스 부속 수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미뤄놨어요.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바로 이제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는 분들은 계신데 이게 빨리빨리 컨텐츠를 올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바! 이거는 살린 이유는 괜찮으면은 이제 서류를 이제 전주인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볼까 아니면은 부속차로 판매를 해서 CBR 작업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할까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시동 걸리면 아무래도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바!